멘트 내가 쓸 겁니다. 될 것 같은데 됐어요. 됐어요? 예. 이 궁극통. 아, 공통도 좋긴 하네. 버틸까봐 차키도 그냥 빼놨었어요. 어, 예. 운전하실 때. 에? 에? 어우, 공부통도 뭐. 좋네, 막. 내 거보다 나은 것 같은데? 연단통이? 연단, 내가 가져야 되는데, 이거? 발을 그 발을 왜 이렇게 묶으세요, 근데? 예? 발을 왜 이렇게 묶으세요? 아, 이렇게 묶어도 그냥 바퀴 네 군데 고정하면은 예. 조금 흔들려도 괜찮거든요. 좌우로. 안 그러고 이렇게 앞뒤로 묶으면은 예. 앞뒤로 이렇게 잡아주는데 옆으로 못 잡을 수가 있어요. 아니 이렇게 잡아주잖아요, 이렇게. 예? 이렇게 싸면 되잖아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아, 그러니까 저기 뭐야? 앞 그, 저기 해가지고 이렇게 싸는 게 아니고 예. 이렇게 싸는 거지 대각선으로 앞뒤로 이렇게. 예.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좌우로는 잘 못 잡을 수 있어요. 좌우로? 잘못하면 넘어갈 수 있어. 이 바퀴를 꽉 잡아주니까, 내 바퀴를 잡아주니까. 한 대, 한 대 또 68마리짜리는 그건 모르시나요? 아. 아, 저 실내에 예. 또 지붕 없는 거예요? 아니, 지금 68마리짜리 있는 거지. 똑같은 거. 있는 거예요? 예. 아, 모르겠어요, 저는. 두 대 온다는 거. 어, 두 대 오는 건데. 예, 두 대 오는 거예요? 예. 아이고, 진짜 티가 또 임대 나온 거 아니야? 아니, 티가 참 나온 건 임대 낸 게 나온 거잖아. 두 대. 어? 300만 밖에 안 돼요? 예? 얼마요? 얼마요? 300만원? 네. 아니 1000원 아니에요? 아 저거 68마리 네? 3000얼마인가? 엄청 비싸네. 아이 그 비싸지 못해. 300만원이면은 나도 사가지고 그냥 끌고 다니겠네. 한 대 얼마예요? 이게 한 3000만원 좀 넘나? 그런 것 같은데 네? 3000만원 넘나? 3000만원? 네. 한 바이 아 이게 임대로 나가기 때문에 기계는 싸게 나가요. 아, 임대기계 싸게 나가는 거예요? 네, 임대기계가 아, 싸요. 그, 지금 파는 거, 판매로 되면은. 이거. 오르신, 그렇죠. 그렇게 하려면 네. 저 한 4, 5천만 원 하는데. 임대기계 한 30% 싸니까. 어, 그렇구나. 임대로 나가는 거. 예. 네, 임대 나가도 어차피 내가 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농협. 예. 네. 농협에서 이제 사고. 혜택을 많이, 혜택을 많이 주는 거지, 뭐, 농민들한테. 네. 빌려주는 게 나중에는 내거 되는 거예요. 다 내면은. 그냥 일반 용자 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자를 안 내서 그러지. 그거 뒤에 좀 밟아줘야 돼요, 여기. 아밀리게 사들이. 이게 약간 저기 없어가지고 밀릴 수가 있어. 아이씨 추워. 되게 춥네. 이게 사다리가 되게 유명해가지고 이게 시동이 전진기어를 사이드를 풀르고 자 일단 부변속 2단 내려보겠습니다. 됐어 이제 나오셔야 돼. 나와도 돼 이제 올라갔으면 나와도 돼.
쎄 걸어 아주 그냥 좋습니다. 아주 회전 반경도 좋고 엔진 소리 끝내주네요. 예, 바깥에서 소리 잘 만, 이거는 진짜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이 레바를, 이 톱니클을, 실린더를 빼주는 건데, 실린더 달려나와요, 이거는. 이걸 빼주면 밖에서 장착하기 편하게. 저기 이스무로로 해가지고 엄청 편하더라고. 또 이 레바를 올렸다 냈다면은, 저 노타리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바깥에서 다 혼자 할 수 있게끔 장착하기 편하게. 이건 수평 실린더인데. 예, 저 사무실에 들어가셔가지고. 사무실 가야지. 예. 수평 실린더. 근데 요것도. 그냥 뒤에서 혼자서 자기 탑을 착하기가 엄청 편하게 돼 있어요. 혼자서 한번 이거 로타리를 한번 장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 때 이거 뒤에 딱 보시면 문 잠그는 이 장석이 딱 중간에 있어요. 이게 요걸 중간으로 저기 로타리 위에 상부링크 고기를 보고 딱 들어갑니다. 이렇게 중간이랑 딱 맞춰가지고 요거랑 일지선이 됐습니다. 지금 여기 상태에서 쭉 들어가요.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얼추 이렇게 맞으면은 내려가지고 네. 요 핀을 옆에 폭을 조정하는 핀을 빼시고 왼쪽부터 왼쪽 바퀴 쪽부터 해가지고 안으로 이렇게 밀어줘요. 이렇게 맞춰서 요쯤에 이렇게 맞춰주고 오른쪽은 수평 실린더가 달려있어요. 달려있기 때문에 일단은 요거를 내려주면은 여기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렇게 저 왼쪽부터 지금 맞출 겁니다. 그러면은 요 뒤에 레바를 딱 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레바 보면 여기 핀이 구멍이 있습니다. 여기 요 구멍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딱 껴준 다음에 요걸 레바를 상하 움직이면은 위로 움직이면 로타리가 위로 올리면은 예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갑니다. 로타리가 이렇게 맞춰보겠습니다. 아이고 네 이렇게 딱 채워줍니다. 채워졌으면 채워주시고 이렇게 저쪽부터 채우고 이제 이쪽에 여기는 걸리시면 이제 수평 버튼을 눌러서 하강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발로 이렇게 이렇게 이쪽도 핀을 빼주시고 이렇게 발로 이렇게 맞춰서
이거 물 제끼지 않아도 올리면은 들어갈 거야 여기. 예? 채워주시고 다시 요거를 이용해서 로타리를 이제 내려요. 뒤로 제끼 잤으니까 이렇게. 예. 이렇게 수평을 잡아주시면 예. 이렇게 해서 그리고 나서 요걸 톱니크 실린더를 뺍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잡아주세요. 지금 제가 카메라를 두고 있어가지고 원래 혼자 하면 되는데 네, 요 방향 지금 실린더 구멍은 크고 얘 핀은 작아요. 작기 때문에 요 안에 연장통에 보시면 이런 부싱이 하나 있습니다. 가락지 가락지를 하나 끼주시고 이렇게 잡으시고 요 아까 레버 요 레버를 움직이면은 움직여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실린더가 나옵니다. 좀만 더. 그리고 나서 다시 요걸 끼서 로타리를 상승을 시킵니다. 이렇게 상승시키고 시켰으면 이제 이거는 아 안에 이렇게 콱 밀어넣으면 딱 이렇게 고정이 돼요. 세워놓으시고 실린더로 수평 잡아주시고 이제 그리고 나서 요 핀이 핀은 여기 구멍 여기다 꺾어주셔야 돼. 이게 안 하면은 로타리가 빠지지 말라고 작업 중에 진동에 의해서.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저어줍니다. 수평이 일리선이 딱 되게 저 앞에 브라켓이랑 요 상태에서 여기 핀을 맞는 구멍에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흔들어 봅니다. 좌우로 이렇게 좌우로 너무 많이 흔들리면 안돼. 이게 그러면은 다음 구멍 다음 구멍에 네. 네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조인트를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포인트는 꽂으시고 지금 이 상태에서 조립이 되면은 길이는 맞는 거예요. 근데 이 길면은 이 조립이 안 돼요. 그때는 잘라서 넣어야 되고 지금 조립이 되니까 딱 맞습니다. 지금 이게 핀을 잡으시고 이렇게 누르시고 핀을 누르시고 안으로 이렇게 밀어넣으면은 놓고 짤깍 짤깍 소리 나면 맞는 거예요. 로터리를 살짝 땅이 대지 않게 살짝 드러나야지 이게 조인트가 이래 돌아가니까 앞에 안에도 기아를 빼시고 PT 여기야 중립 놓으시면은 이렇게 돌아가요. 이렇게 로터리가 땅이 대이면은 안 돌아가시죠. 19mm
이렇게 약해, 되게. 됐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조인트는, 이제, 예. 이쪽, 안쪽께, 일직선이 맞아야지, 이렇게. 똑같은 위치로 와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지, 노타리를 들었을 때, 이게, 꺾이기, 힘을 받지 않아요, 얘가. 베어링에 무리가 안 가고, 여기, 요하고 여기 일직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표기에 꽂았을 때, 한 5cm 정도? 요거 딱 맞습니다, 지금 이게.